안녕하십니까, 영찬입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우리가 이제 기본서 과정 들어가는데요. 기본서 과정을 들어가실 때 조심하셔야 될건 뭐냐면, 지엽적인 내용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죠?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을 완성하기에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본서 과정이 좀 길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세번 이상은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걸음부터 모든 일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내년 시험에 충분히 민법은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라오시면 충분히 고득점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페이지 14페이지 통칙 민법의 의정. 자, 1번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나오고요. 우측에 15번 해가지고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민법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자,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다. 요거.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뭘 말하냐면 민법전을 말하는 거죠. 민법전,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법률을 말하는 거죠. 자, 일단 민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법입니다. 우리 교재 보면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학술에 나와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 의미가 없고, 우리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고, 일반법입니다. 민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 국민이기만 한다면 그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돼요. 따라서 일반법이고요. 또 민법의 내용은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실체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이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된다. 일반 사법이고요. 그 내용은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실체법입니다. 따라서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인 것은 뭐냐면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면 그 법의 타이틀, 제목이 무엇을 달고 있든지 따지지 않고 다 민법이 되는데 이거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고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법을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지만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아닌 거죠. 자,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고요.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그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사법인 거죠. 또 실제적으로 누가 임대인이고 임차인지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실체법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같아야 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지만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아닌 거고요. 또 민법전 안에는 처벌 규정이 좀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럼 처벌 규정은 대표적인 공법 규정이거든요. 국가가 개인에게 처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처벌 규정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지만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아닌 것이 되니까 동일하진 않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복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민법이라고 말할 때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말할까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을 말할까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별말 없이 민법 그러면 무슨 법인 거예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측 하단에 민법의 법원 할때이 민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법원인 거예요. 자, 법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법의 존재 형식이에요.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가? 우리 민법 1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민사에 관하여,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법률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민법은 법률, 관습법, 조례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법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실질적 의미 민법이니까 그 법이 어떤 타이틀을 달고 있더라도 일반사법으로서 실체법이면 다 뭐예요? 민법인 거죠. 그래서 민법전뿐만 아니라 민사특별법들,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뭐 호족법 뭐 이런 것들도 다 뭐로 들어가는 거죠? 민법, 법률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명령이나 규칙도 그것이 민법에 뭐 들어 있는 거죠. 민법에 대한 시행령은 없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다 뭐예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고요. 또 자치법규도 민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뭐냐면 국제법입니다. 국제법이나 국제조약, 국제관습법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헌법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우리 헌법이 뭐라고 되냐면 국제법이나 국제제약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국제법이나 국제조약이 만약에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법률과 똑같은 효력이 있으니까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면요.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국민뿐만 아니라 법원, 사법부도 따라야 되고요. 국회도 따라야 되거든요.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무엇과 동일한 거예요? 법률과 동일한 거죠. 자, 우리 민법과 관련돼서 뭐가 있을까요? 과거 우리 민법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은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그 민법 규정은 무효가 될 거고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임대차는 20년을 초과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조심할 것은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국민을 구속하지도 않고요. 하급법원을 구성하지도 않고 국회도 구속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급법원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따라서 판결하긴 하지만 꼭 대법원 판례를 따라야 될 법적인 의무나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관습법은 뭐냐? 관습법이란 오랜 관행이 있고요. 그 오랜 관행이 너무나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관행을 법과 동일시하게 됐어요.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관습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단순한 오랜 관행을 뭐라 그러느냐? 단순한 오랜 관행 우리가 사실인 관습 또는 관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랜 관행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실인 관습 또는 관습이라고 하고요. 이런 오랜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법과 동일시하는 확신이 무효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관습법이 되는 거죠. 자, 교재 보신 이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법의 구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 민법 1조에 따라서 관습법도 민법의 법원이에요. 관습법도 민법인 겁니다. 민법이니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으로서 뭐가 되는 거죠?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닙니다. 단순한 관행에 불과한 것이니까 사실인 관습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뭐가 될 수는 없냐면 적용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사실인 관습은 전혀 의미가 없느냐?
의미는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데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해석의 기준 수용. 이건 우리가 나중에 법률의 해석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자 우리가 재판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 전제를 해요. 판사는 모든 법은 단전은 전제. 판사는 법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거든요. 따라서 관습법도 법이기 때문에 일단 판사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므로 관습법은 재판 과정에서 주장하거나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여기는 예외가 있는데 예외까지 기억해 두시면 객관식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원칙에. 자, 관습법도 법이다. 판사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관습법에 대해서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주장할 필요도 없고 입증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판사가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하잖아요. 따라서 사실인 관습이 법이 아니라는 것에서 판사는 사실인 관습이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면 뭐 해야 되는 거죠? 주장하거나 입증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생기는 거죠. 원칙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 3번 성문법에 대한 관습법 효력입니다. 자, 우리는 민법 1조 뭐라고 했냐면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관습법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존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관습법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법으로 규정되게 되면 관습법 효력은 소멸하겠죠. 다시 말하면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관습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보시면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습법이 있죠. 자, 명인방법, 물권법 할 때 공부할 거예요. 사실혼, 사실혼은 뭐냐면 혼인의 실질은 모두 갖췄지만 혼인신고만을 안 하고 있는 혼인관계를 우리가 사실혼관계라고 하고요. 우리 판례는 관습법상 혼인관계로 이해하고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대단히 중요한데 이건 우리가 해당 부분 봐야 되고 분묘기지권 이것도 중요한데 해당 부분 봐야 되겠죠. 명의신탁, 동산의 양도담보 이런 것들이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상 권리 내지는 관습법상의 제도인 거죠. 줄입니다. 자, 1조가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대요. 조례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뜻은 사물의 기본 법칙이란 뜻입니다.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고 겨울 되면 추워지고 여름 되면 덥고 이런 거거든요. 우리 흔히 쓰는 말은 사회 통념? 좀 어렵나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상식. 상식이라고 기억할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좀 또래 같은 짓을 해요. 그러면 이런 말 하잖아요. 야채가. 엄마, 너 그게 상식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 그 상식. 사회 통념인 거죠. 자, 그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제가 판사인데 누가 저에게 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억울하대요. 그럼 저는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법률이 없어요. 그러면 또 뭘 찾아봐요? 관습법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왜요? 법률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니까요. 관습법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재판 못하겠다라고 재판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상식에 부합하게, 사회통념에 부합하게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조리도 민법의 법안, 민법의 존재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리가 민법의 존재형식 법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대립이 있지만 우리는 조리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왜요? 민법 1조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입니다. 자,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자, 우측에 보시면 문제로 확인하기죠.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맞는 지문이죠.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은 명령이니까 법률로서 민법 법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긴급명령은 대통령령이 아닙니다. 긴급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긴급명령이 발동된 때가 언제냐면 김영삼 정부 때
금융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긴급 명령을 발동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금융 실명제를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법률로 만들게 되면 차명 계좌를 갖고 있거나 남의 이름을 돈 가지고 있던 그 돈들을 다 뭐예요? 막 숨겨버리겠죠. 막 국회의원들 막 싸우고 있는 사이에 막 숨겨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못하기 위해서 갑자기 대통령이 긴급 명령으로서 차명 계좌를 금지하는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고요. 긴급 명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따라서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이 되는 거죠. 이게 원래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아 헷갈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명령이니까 법원이 되는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2번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국제법이죠. 국제법규도 민사에 관한 사항이라면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X고의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관습법도 법이죠. 판사가 안다는 전제에서 재판하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않아도 되므로 4번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5번 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 실수에 부합하지 않아요. 뭐 이런 걸 우리가 반사회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관습법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 관습법 효력이 부정된다. 당연히 맞는 질문이고요. 옳지 않은 건 3번이죠. 보통 이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 부분은 맞출 수가 있겠죠. 제3절 민법의 기본 원리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뭐 시험에 나올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부분도 없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오시면 민법의 법률, 민법에서 법률 용어 납니다. 준용, 이하 동문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상장 수여할 때, 이제 뭐, 안영찬은 품행이 반정하여 뭐, 이렇게 상장, 첫 사람 읽고 여기죠? 두 번째 사람 상장 수여할 때는 김계똥, 이하 동문, 그러잖아요. 세 번째도 뭐죠? 김말똥, 이하 동문. 그게 준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법조문을 그대로 또 적어야 될 경우에 귀찮으니까 앞에 것을 그래도 그대로 끌어다가 쓴다는 의미에서 뭐라고 하는 거죠? 준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7조를 준용한다 그러면 107조의 내용 그대로 끌어다가 쓴다 이렇게 입증합니다. 2번 추정과 간주죠. 입증을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추정은 뭐뭐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간주는 뭐뭐로 본다. 뭐뭐로 본다. 간주인데. 일단 둘 다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뭐가 다르냐면 추정은 반증으로 반대 입증을 구효과를 번복시킬 수가 있어요. 이에 반해서 뭐뭐로 본다. 뭐뭐로 간주가 되는 경우에는 반증만으로 구효과를 번복할 수 없는 경우가 보통 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추정이냐 간주냐에 따라서 가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자세히 공부할 건데요. 자, 뭐뭐로 추정한다. 뭐가 다릅니까? 반증으로 그 효과를 번복시킬 수 있는 경우고요. 뭐뭐로 본다. 간주는 반증, 반대 입증만으로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선의하기.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는 선의. 알고 있는 정신상태는 악이죠. 따라서 선의의 제3자는 모르는 제3자, 악의 제3자는 알고 있는 제3자고요. 4번 제3자 누군가요?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당사자 제3자 아니고요. 포괄승계인, 상속인도 제3자가 아닌 거죠. 5번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무효임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헷갈려하지 마시고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과실이죠. 자, 아는 것은 악이죠.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건 뭐예요? 과실이에요. 아는 건 과실, 아는 건 악이,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건 뭐예요? 과실이에요. 그러면 알 수 있는데 모른다라는 말은 주의무를 결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무를 결여한 것을 우리가 과실이라고 하는데 과실이 추상적 경과실과 구체적 경과실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원칙은 추상적 경과실이에요. 그래서 구체적 경과실은 거의 안 나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주의 의무를 결여하는 것이 과실인데 주의 의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이것을 결여했다면 추상적 경과실이고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결여했으면 구체적 경과실입니다. 우리 민법은 추상적 경과실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선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원칙인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선관 주의 의무인데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선관 주의 의무란 뭐 교재 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이거 이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재산보다 더욱더 주의해야 될 의무가 선관 주의 의무다. 내 재산과 동일하게 주의해야 될 것은 뭐예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내 재산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주의해야 되는 것은 선관 주의 의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선관 주의 의무가. 그럼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뭐예요?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겠죠. 뭐 소유자. 공인중개사 시험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친권자. 자,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보관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게. 무상 임치 계약의 수취. 무상으로 물건을 보관해주기로 한 경우에 수취인, 물건 보관해주는 사람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고요. 요걸 빼고는 다 뭐예요? 선관 주의 의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중과실이 나오죠. 이건 뭐예요? 현저한 주의 의무 결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주의 의무를 결여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과실, 경과실이고 현저하게 주의 의무를 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중대한 것이.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은 중과실이에요. 정도 차이죠.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건 우리가 나중에 차고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죠? 이 정도까지면 개념 잡으시면 되고요.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강의 때 이제 23페이지 권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